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어요. 왜 왔냐면은 저희 고등부 친구 학교 신방을 할까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이름도 말해주세요. 예은입니다. 네. 예은이를 만났어요. 이제 예은이가 인도해 주는 곳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물어치지 마요. 뭐가 그래야 돼? 고발했는데 누나야. 지금 저희는 먹으러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후보를 찾고 있어요. 야 일단 그럼 숙지구 쪽으로 가자. 어차피 그쪽이 있다네.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숙지구로 가겠습니다. 빨리 인사 한번 드려. 안녕. 우리는 지금 숙지고등학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네. 이은씨 학교 소개 한번 해보세요. 숙지고이고요. 화서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우리 학교 앞에 명량 있고 닭강정 집 있는데 닭강정 집은 오래 걸리고 맛있어요. 아 맞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무슨 소문이시죠? 근데 누구한테 소문 들으시나요? 들려오더라고요. 아, 들리는 소문으로는 여중을 나오셨다가 이번에 공학으로 오셨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공학 오고 나서 이제 내가 신나가지고 이제 막 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거 전도사님 생각 아니에요? 아니. 소문이 들려오더라고. 누구한테 들려오는 거야? 소문이 막 들려와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계속 견제 넣고 있죠. 그쵸? 중학교 친구랑 갑자기 패배를 한다. 그럼 갑자기 누구야? 남자야? 이러고 있고 막. 여러분 학창시절에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도 남자도 제가... 없는데 자꾸 남자 꾸기기죠. 남자라도 이거, 있으면 이거 보고 있는 숙지구 친구들 다가오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경고합니다. 연락주세요. 예은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다닐 나이입니다. 제가 이름 몇몇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남자가 없는데 자꾸 있다고 의심하고 부각하고 뭐라 하고 제지하고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좋네요.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맨날 보는 학교인데 할게 생각났어요. 이은씨 일어나세요. 어디 갔어요? 여기 운동장 한 바퀴 걸으려고. 내가 왜 걷는지 알아? 30kg. 너 빨리 배고파지라고. 배고픈데. 야 너가 배고파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걷는다고 배고플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지 역시. 그러면 난 걸을게. 넌 뛰어. 걸어도 충분히 살아내 싶겠어. 자 여기서 질문. 숙지고가 무슨 뜻인가요? 저 어떻게 알아요? 제 한자가 있는데 저희 학교 마크는 삼계탕을 닮았어요. 삼계탕을 닮았다 생각하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아니, 만약에 2번이 더 많을 시에 이해는 딱 반 다섯 대 맞습니다. 좋아요. 아, 진짜,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없네. 뭐야 깜짝. 야 이거 봐. 이거 봐. 저 아까 확대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나오네. 깜짝 놀랐네. 자 이제 소화 다시 되셨죠?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예은 씨? 여기 예은이 단골집에서 왔는데. 그래, 너 단골집이잖아.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그거 망해가지고 지웠어. 예은이가 이제 저 버리고 수원역 간대. 밥은 나오겠네. 안녕. 예, 밥 뭐하냐고. 혼자 뭐 먹는 거? 혼자 유튜브 모르는데 방송 나와야 돼요? 밥을 잘 안 먹어. 어? 근데 나도 사실 궁금해. 항상 내 모든 영상들이 어떻게 편집이 되지 난 참 궁금한 상태로 보면 어떻게든 나 편집해서 보내시죠. 제가 나름 그 댓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관리한 기준이 뭐냐면 내 욕하는 거는 하나도 안 줘. 절대 안 주는데 근데 나랑 같이 나온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라 하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삭제하거든요. 앞으로는 촬영도 해야겠다. 그래서 안 돼. 금요일날 찍을 연성이나 한동안 찍을 영상은 잘 나올 것 같아서 생각해.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오빠가 이제 진실에서 가는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순조로워. 네. 그리고 윤성이를 만나요. 근데 윤성이 앞에 여자애들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윤성이는 거기서 아 순서는 빨리 가요 하는데 오빠는 그걸 즐겨서 많이 맞이를 해주고 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여자애들도 같이 PC방에 가는 그런 뭐 어느 정도 너희 예측에 들여맞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헤어져도 영상이 나오긴 해요? 진짜 너무 아무 말만 한 것 같은데. 저 지금 이제 와서 좀 걱정되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저희가 헤어질 시간입니다. 얼른 오세요. 아무튼 오늘 예은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최신 오피셜 예은이 단골집도 가보고 즐거웠네요. 아무튼 인사하세요. 이제 네, 우리 또 나중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바이. 저도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신방 같지 않은 신방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예은이에게 즐거운 시간이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